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3 스톰박스 네. 특집으로 2주 동안 만나볼 거예요. 이 A3 스톰박스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당연히 해외 브랜드로 알고 계신 연주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문만 이 키드를 알고 있었지 실물을 만나본 거는 이전에 은총씨의 페달구동 네. 에서 볼륨 페달이라든지 코러스를 본 적은 있지만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죠. 외국 영어로 다 심지어 드래그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 번역에서 번역을 못하고 크롬에서 번역을 이용을 해서 제가 정보를 좀 얻었어요. 네네. 양태혁 대표 한국분이세요. 한국 브랜드고 한국분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글로벌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겠죠? 네. 그렇겠죠. 공부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얄미웠어요 저는. A3 스톰박스는 뮤지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양태혁 대표가 악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그 누구도 적절한 충고나 혹은 도움을 주지 않았대요. 답답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독특한 방법과 소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장비 사용법뿐만 아니라 최상의 장비를 제작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 A3 스톰박스의 직원분들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세요? 테크니션들이? 엔지니어들이? 아니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양 대표님 혼자서 다 개발을. 네. 이 A3 스톰박스는 장비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닌 플레이어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최고의 음악을 창출하고자 하는 브랜드고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알기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엔지니어가 상주하진 않지만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엔지니어로 참여를 한다. 사운드 디자이너죠. 그러니까 은총 씨도 이 볼륨 페달 만드는데 일조를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사장님도 은총 씨를 개발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뮤지션과 같이 만드는 일반적인 다른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빅 브랜드들 있잖아요. 보스, 던롭 이런 데들도 뮤지션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이름만 빌려주는 건지 실제로 진짜로 가서 사운드에 참여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A3 스톰박스는 한국 브랜드인 데다가 심지어 은총 씨가 항상 방문하고 사운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뮤지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브랜드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작이 되는 이 커스텀 볼륨 페달 굉장히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 이걸로 유명한 것 같아요. 볼륨 페달을 처음 다루는 사람도 한 번에 완벽한 커브를 그릴 수 있다 로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개발도 그냥 연습 없이 네. 볼륨 페달 컨트롤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연구 기간을 거쳐 검증되고 완성된 이 A3 커스텀 볼륨 페달은 자연스러운 커브감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사용하는 연주자도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이패스 시 톤 손실에 대한 부분과 튜너 아웃에 대한 톤 손실도 완벽하게 해결한 제품이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면서 사이즈를 두 가지로 원래는 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로 지금 보시는 게 여기 보이시는 게 보이는 게 스몰 사이즈. 네네. 그리고 페달 보드에 지금 은총 씨 발이 올라가 있는 게 라지 사이즈. 네. 두 종류로 제작이 됩니다. 특별한 점이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공식 수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볼륨 페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워런티를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캐퍼시터를 제외한 다른 부품들이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자기네 쪽에서 뭐 100% 수리를 진행을 해준대요. 물론 이제 너무 노후해서 구하기 힘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품비를 일정 부분을 받긴 하시지만 계속해서 수리를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진정한 뮤지션의 파트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이클 탐슨, 멜빈 데이비스, 장재원, 양재인 등 국내외 최고의 세션맨들, 김은총 최고의 세션맨들이 사용하는 볼륨 페달로 유명합니다. 패시브 볼륨 페달이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1개의 튜너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미니가 다른 거는 사이즈, 그리고 보시면은 튜너아웃이 위치가 다른 게돼 있다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원총씨께서 네네. 성물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상품 설명이 되게 하기 힘드셨다고. 불친절한 브랜드였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그 영어로 돼 있어서 네. 뭐 뭐라 써 있는지 몰라가지고 뭐 일단 얼마 전에 A3 그 페달 쇼도 했지만 네. 거기서도 뭐 똑같이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그 양태혁 대표님, 양 사장님을 양 대표님을 거의 한 7, 8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시작점이었죠. 네. 시작점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같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디자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양 사장님이 개발하시고 뭐 오시면은 사운드 테스트를 하고 녹음을 하고 연주를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페달 같은 경우는 아예 개발 단계부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네. 저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뭐 칩을 막 15개 정도 깔아놓고 막 바꿔 바꿔 끼고 뭐 끼면서 어떤 게더 좋다. 캐피시터 끼고 뭐 이거 그니까 빼고 뭐 넣고 이런 것까지. 근데 이제 뭐 오늘은 볼륨 페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네.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탄생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일단 제가 양 사장님한테 제시를 했어요. 먼저 볼륨 페달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그 당시 때 이렇다 할 볼륨 페달이 없었고, 이렇다 할 볼륨 페달이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비쌌고, 네. 뭐그 신스 뮤직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양사장님이 이제 계속 개발을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저랑도 같이 마지막에 그중간에 계속 이제 만들어 오시고 저랑 테스트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수많은 프로토타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됐다! 완성됐다고 해서 그 지금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허술해 보일 수 있고 지금 이 양산품에 비하면 허술해 네.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프로토타입 1번 페달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A3 볼륨, A3 스톤박스가 더 커지고 그런 큰 회사가 되면 만약에 그런 전시장을 갖는다면 그게 아마 그 뭔가 전시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프로토타입, 의미가 있네요. 네,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완전 시리얼 넘버 빵인 거죠. 그쵸? 네,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지어 가장 최근까지 썼는데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어요. 그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은, 그리고 양 대표님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적혀 있지만 많은 뮤지션들과 실제로 소통하면서 네. 배달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근데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뭐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죠. 뒤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다른 느낌인 거고, 그래서 완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이런 양 대표님께서 이런 페달을 개발하셨고, 저희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그 방송을 보셨으면은 아시죠? 볼륨 페달을 몇 개를 했어요. 네네. 리뷰를.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죠. 그때마다 제가 뭐를 했냐면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볼륨 페달마다 이 꺾이는 커브감이 다 그쵸. 달라요. 그래서 소리가 튀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발이 익숙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A3 볼륨 페달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균일한가요?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밟는 거를 이제 나오겠지만 네.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올려요. 그냥 올린 소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다만 속도만 존재할 뿐, 내가 밟는 속도만 존재할 뿐, 커브에 튀는 거는 전혀 없죠. 지금까지 본 은총 씨 모습 중에 가장 건방진데? 왜냐하면 그리고 뭐그 설명드렸지만 뭐 하나 일화를 좀 설명드리면 네. 마이클 탐슨이랑 이제 연결돼서 갔는데, 마이클 탐슨이 뒤에 볼륨 페달 한 50개 깔아놓고 약간 뭐 그래 한번 들어나 볼게. 나 근데 이렇게 어이 있어. 어. 근데 마이클 탐슨이 딱 처음에 딱 꽂고 쳐보더니 처음에 응? 이러더니 계속 아무 말안 하고, 원래 10분 미팅이었어요. 근데 결국 1시간 동안 되고 결국 이제 마이클 탐슨이 쓰겠다. 사용하게 됐고 실제로 녹음할 때꼭 참여를 시킨대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방문했는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아, 너네도 이미 뭐 세계 탑 클래스인 건 알고 있고 그냥 와서 차나 먹고 가. 사실 제품 전달하러 간 거였는데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아, 뭐 그냥 차나 마시고 가. 그래서 그냥 수다나 떨고 돌아오게 된. 뭐 일단 뭐 마이클 탐슨이 썼다는 거에 뭐 굉장히 뭐 네. 일단 입증이 된 페달이고 국내에도 뭐 그 사이트 들어 그 에이스 스톤박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하면 다 그쵸. 아시는 뭐 뭐 임선호님 뭐 노경환님 뭐 지금 뭐 장 뭐 뭐 뭐 장재인 씨 장재원 양재인 양재인 뭐 이렇게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양재인 그분이 그 야마엔도서 예, 예, 예. 그분 뭐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 분들이죠. 뭐 다 김은총님 하여튼 일단 이 말 이 리뷰하면서 이렇게 말 많이 한 게 처음이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왔고 오히려 외국에서 먼저 인정받고 네. 뒤에 나중에 한국에서 인정받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는 페달입니다. 뭐 네. 말이 필요 없고 그냥 네. 커브감부터 느껴보시죠. 네. 자 지금 제로고요. 제가 할 때 와 이거 신기하다. 안 튀죠 소리가. 개발도 다 된다는 게 이 말이에요. 여, 제가 맨날 볼륨 페달 할 때 뭐 어, 이거 됐네 이랬잖아요. 와 됐고. 자 천천히 올려볼게요. 제가 뭐 발로 따로 컨트롤 하고 있지 않아요. 그쵸? 리버 오히려 딜레이가 약간 방해라네. 그냥 볼륨만 순수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죠.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우리 그러면 좀 게인 양을 해서 네. 소리 서스테인으로 좀 보자고요. 뭐 때문에 제가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면 좀 더 강한 게인 마스터가 좀 작네요. 어이구. 손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연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밟으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제가 비교를 뭐랑 하려고 그랬었냐면 손으로 볼륨 컨트롤 하는 거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앨범 마스터링 할 때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준이네요. 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제가 약간 보스를 흉내내면 네. 보스는 없다가 네. 이렇게 네. 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어니볼은 없다가 그쵸, 이렇게 그쵸. 올라가잖아요. 어, 어, 소리로 설명하면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좋네요. 말이 필요 없죠. 지금 이걸로 손 컨트롤 해보셔도 돼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손으로. 아 느껴지네 이게. 손으로 해도 아시겠죠. 오 이게 신기하다. 다시 해볼게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페달을 손으로 네. 컨트롤 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말이 안 되는 네. 이야기였잖아요. 그것처럼 하고 싶은 이렇게 그쵸. 아, 그 뭐 저희가 리뷰했던 뭐 미션이 엔지니어링이나 뭐 몇 개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거기서 뭐 그걸 찾아요. 막 그쵸. 이 지점부터 아 요렇게 하니까 되네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형님이 뭐라 하셨더라? 뭐 볼륨 페달 뭐 장인 뭐 운전씨 뭐 그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쵸. 뭐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들이 항상 아쉬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녹음이나 라이브 상황에서 이런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페달마다 다 다르고 소리가 다 튀어버리니 네. 연습을 했어야 됐다고. 그쵸. 근데 이건 연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볼륨 페달이 가장 필요한 연주자들이 대려 볼륨 페달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 안 되니까. 차라리 손으로 하고 말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볼륨 컨트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려 볼륨 페달을 안 쓴다니까요. 왜냐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뭔가 이렇게 좋네요. 진짜 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막그 되게 특이한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볼륨 페달로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세션들은 어쨌든 간에 달아나야 되니까 그쵸.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뭐 그런데 형님처럼 오히려 정말 특출나게 많이 쓰는 분들은 안 쓰잖아요, 그냥.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게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빠르셨을 것 같은데, 타 브랜드들, 제가 이게 앞서서 이렇게 약간의 문제점들을 얘기했지만, 옆에다 놓고 1대1로 AB로 이렇게 들려드리면은 훨씬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더잘 아실 거예요. 아니 뭐 다음에 한번 찍죠 뭐. 예, 네, 근데 이 친구를,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장에 오셔서 손으로 눌러보셔도 되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볼륨 페달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큰일 난 거고, 다른 볼륨 페달을 여러 번 써보셨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오, 그리고 이제 인정하실 것 같아요. 뭐또 다른 강점이라면 패시브는 어쨌든 돈 손실이 있을 수밖에 네네. 없어요. 패시브 볼륨 페달에서는. 근데 이제 그 패시브 페달 중에서 뭐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좀 좋은 네. 그톤 손실이라고 하기 톤 손실 없다고는 말씀 안 그쵸. 드릴게요. 볼륨 페달은 없을 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패시브 페달로서 네네. 패시브 페달은 톤 손실이 다 엄청나요. 뭐 회사별로도 굉장히 그거 한데 아주 좋은 음역대를 근데 지켜주는 이 커브만으로, 이거는 뭐, 말할 뭐 필요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뭐 볼륨 페달을 리뷰할 게 사실 별로 네. 없죠. 뭐 그래서 뭐 말이 많으시는 건데 레스포로 했으니 스트레 사운드를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사하면서 리뷰의 마무리로 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줄평 주시죠. 네. 제안주평. 여러분, A3가 답입니다. 답이네요, 진짜.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뻔한 얘기긴 하지만 볼륨 페달 위에 볼륨 페달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진짜 볼륨 페달이 필요하셨던 분들한테는 가장 알맞는 선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네. 하나, 둘, 셋. 10점, 네. 10점. 뭐
당연한 점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만나본 볼륨 페달 중에 가장 감동을 크게 준 볼륨 페달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손으로 발로 뭘로 컨트롤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교한 손 컨트롤보다도 훨씬 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뭐 다른 이야기인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언제 방영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오늘 지금 낮 12시부터 와서 지금 시각이 저녁 9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연장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팩트함은 저녁에 진행됐고요. 네. 기타함은 낮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영님 같은 경우랑 지금 인우 형님이랑 만날 일이 없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오늘 똑같은 둘 다 똑같은 반응. 내가 싹 하니까 둘 다 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정말 멋있는 페달이다. 네. 저도 볼륨 페달을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A3에서 제작이 되는 커스텀 코러스를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